인간의 삶이라는 게 일단 그 물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 강이라든지 하천을 중심으로 이제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이 성남의 뭐 삶이라는 게 그 탄천과 같이 흘러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걸 갖다가 그 기억들을 더듬어서 다시 작업으로 나타내고 한다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저는 재밌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 성남의 옛 기억들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이제 예전 우리가 살고 있던 뭐 성남에 살고 있던 옛날 지도에 근거해서 지천들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재밌는 얘기들, 옛날 얘기들 그거 토대로 해가지고 이미지화 하는 건데 지금은 다 이제 지천들이 다 없어졌잖아요. 복개가 돼가지고 아, 옛날에 여기가 지천이 있었고 여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뭐 이런 아파트 단지, 기업들, 그리고 교육 단지들, 그리고 생활 여건 시설들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바둑판 형식으로 잘 정리된 도시였다. 그 속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이런 문화와 역사가 형성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제 성남 큰 지도를 봤을 때 도시 지역 외에 이제 자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. 이렇게 자연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해석에 의해서 좀 그 의미가 덧입혀진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을 인공적인 자연물로 이제 표현, 좀 약간 인간화된 자연물 이런 것들로 좀 표현했던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레고 조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자연을 현대인의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도시인의 감성을 이렇게 그려보았는데요. 특히 기을 깨우는 마이지도 프로젝트는 제가 살고 있는 성남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수 있을까. 이 성남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외력에 의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 도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참여 작가 40여 분의 작가분들께서 전원이 다 성남에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번 그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가장 큰 힘이고 특징적인 배경이 될 것 같아요. 성남을 뭐 거시적으로, 미시적으로 바라본 성남의 모습과 성남의 미래라는 주제로 또 그림을 그리게 됐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바라본 일상적인 풍경들을 제 작업에도 많이 넣고 있고요. 현재까지도 이곳을 좀 촬영하면서 거기서 발견한 것들을 작업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. 제가 성남에 살고 있고 성남이라는 이 마을이 어떤 가장 좋은 점은 자연과 어떤 도시와 같이 함께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작업을 할 때도 자연이 주는 그런 생태계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도시가 주는 굉장히 생활력 있고 활기찬 도시의 느낌을 같이 공존하는 어떤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작업에 중심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환경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과 그 고민을 함께 이제 공유했고요. 지역의 야산에서 이제 흔히 채집할 수 있는 이제 솔방울을 가지고 미술적 오브제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버려지는 어떤 물상이 이게 다시 예술적 소품으로 훌륭하게 재활용되고 재생될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상점들도 많이 폐점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예술가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간판을 바꾸고 무언가 활기가 되는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처음 왔을 때 들었어요. 네. 저의 작품 이전에 그 간판의 이름이랑 그 간판이 뭘 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유머를 넣었어요.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제 작품이랑도 좀 연결시켜서도 많이 넣을 수 있게 되고 뭔가 좀 재밌는 요소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좀 더 재밌는 인상을 풍기게 해주게끔 해서 손님들도 많이 유치가 되고 거기 되게 우울한 느낌인데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
했던 것 같아요. 성남의 과거, 현재, 미래를 통해서 작가들도 그동안에 이제 내가 살던 꼭 그 곧 한정된 지역성 이외에 성남이라는 통합적, 또 성남이라는 곳은 또 그 현대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 지역과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성과 통합성을 가지고 내가 사는 작은 점유 공간을 바라보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그 유연한 관계성을 통해서 타자를 바라보고 또 사물을 바라보고 또 자연이나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까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